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9이 미국 뉴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 신작은 노트 시리즈의 특징인 S펜의 기능을 특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S펜 하나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present the all-new Galaxy Note 9. 삼성전자가 아홉 번째 갤럭시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작품들이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갤럭시 노트 9은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사용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좀 더 사용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성능, 인텔리전스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 9의 가장 큰 특징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S펜입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9의 핵심인 S펜입니다. 바로 이 S펜을 리모컨으로 활용해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S펜을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와 메모리, 프로세서 등에서도 현존 최고 사양을 자랑합니다. 역대 스마트폰 중 최고 배터리 용량인 4000mAh를 탑재했고 저장 공간도 1TB까지 늘릴 수 있어 웬만한 노트북 수준의 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중 처음으로 AI 비서 빅스비 2.0을 적용해 기존 버전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나로 통합돼 제어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음성 인식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눈에 띄는 외관 변화는 더 커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노트 9 화면은 역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6.4인치 화면입니다. And I'm so excited to look at the Galaxy Note 9 because it's a bigger screen, faster processing, more memory, but I think the coolest part of the new Note 9 is it's got to be the Bluetooth pen, right? Because I can write on it, I can draw on it, and I can control the phone from far away. 삼성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으로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의 반등을 꾀하고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9은 애초 우리 시간으로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겼으며 오는 24일 국내 정식 출시가 됩니다. 미국 뉴욕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